네. 다음 종목은 커피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더좀비 지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어제는 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54,000원은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시청자님이 4월 5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 소리는 이제 더좀비 지원이 더좀뱅크에 대한 이슈와 함께 좀 급등한 이후에 들어가셨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쯤에 이제 6만 원 위로 좀 뚫고 올라갔었는데 네. 일하느라고 그때 팔지를 못하셨대요. 그러다 아, 보니까 참. 지금 이제 수익률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더좀비지원 얼마에 팔까요?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될것 같고요. 보유할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난번에 AI 이제 AI 기능으로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 더존뱅크 추진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계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이게 기업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존비전은 오히려 뭐 인터넷 은행으로 됐을 때 아마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 특히 개인 뭐 뱅크도 지금 기업 뱅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기업 관련된 영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분석하고 있으니까 아마 추세적으로 충분히 본전을 지키면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의 한 8만 원 정도 내외는 가지 않을까. 지난번에 고점이 4월 달에 6만 1,100원인데 이걸 돌파하고 과거에 13만 6천, 2020년도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본적으로 이 주가의 목표가를 기술적으로 정한다면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8만 5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잘 되면 저 위에 사상 고점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8만 원대를 봐도 여기서 50% 정도 되니까 본전을 가지고 지키면서 가는데 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됐냐면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인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두개 음봉을 주고 지금은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가을 끝까지 멀었죠? 그래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거 팔지 말고 보유했다가 8만 5천 가면 매도 생각하지. 뭐 주봉 차트도 보시면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두 번째 실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5만 8천 돌파하면 잘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이 정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난 본전을 단기 매매자들 같으면 52,500원이 손절가입니다. 60분봉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2,500원 정도를 종가로 붕괴한다면 팔았다가 다시 해도 되지만 길게 본다면 계속 수익 난 상태라면 그냥 목표가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더존뱅크의 기대감을 조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차트상으로도 추세 상승의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해라고 하신다면 매수가 아래에서는 좀 매도하시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고요. 길게 조금 더 믿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8만 원 이상까지 수익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